이런 얘기도 예전에 드렸었어요. 요한복음과 도마복음이요, 놀랍게 일치해요, 내용이 사실은. 요한복음 처음에 읽어드렸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죽지 않고 영생할 거야. 그럼 그거 설명해 주는 게 도마복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설명을 안 해줄 뿐이지, 말은 똑같이 있어요. 나를 믿고 죽으면 죽은 자들은 아직 영생까지 못 얻고 죽은 자죠. 그럼 칭의 성화는 했겠죠? 그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살려주고, 살아서 영생까지 얻어버린 사람은 그냥 올라가. 얘기가 요 말이에요. 이제 섞여가지고. 요한복음에 이미 나와요. 그래서, 근데 요한복음의 주 내용의 핵심은요, 영생보다는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 되자는 저기, 불교 정토신앙 같은 천국신앙이에요. 천국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를 믿고, 나와 하나가 돼서, 천국 가자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거기에 주안점을 많이 둬요. 영생 얘기도 끝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구체적 방법론이 안 나오니까 결국 구체적 방법론이 잘 나오는 쪽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니까 정토신앙에 가깝고 도마복음은 구체적으로 영생 얻는 법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불교 중에 밀교에 가까워요. 밀교. 밀종에 가까우고 이쪽은 정토종에 가까워요. 밀교냐, 정토교냐. 그리고 또 밀교만이 아니라 또 뭐에 가깝냐? 선불교에도 가까워요, 선불교. 왜냐하면 끝없는 선문답들이 나와요. 지금도 막 들어보면 암호 같은 말이 막 나오죠? 지금 이런 말, 지금 12절에 나올 것도 선문답입니다. 12절에 나올 것. 보실래요? 천지의 근원이 되는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를 떠나실 걸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도 얘기하셨겠죠? 나곧 간다. 막 니네들과 함께 오래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는 다 요한복음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그 얘기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나 가고 난 뒤에도 너네가 성령만 받으면 이 정토교라는 게요. 니네들이 성령만 받으면 그대들이 천국에 있는 나랑 그대로 접속돼가지고 살아서 천국에 나랑 같이 사는 거고, 이거를 땅 끝까지 넓혀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성령을 받게 해가지고, 예, 모두가 다 성자와 접속된 천국에 살게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디테일하게 설명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서로 분리되지 않은 채로 성부, 성자, 성도가 삼위일체로 하나가 돼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식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그건 제가 다 풀어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누누이 들어서 알죠. 근데 떠나신 뒤에 다시 우리랑 하나가 돼서 또 연합하는 것까지 미리 들은 사람들이라. 그런데 아무튼 현실에서 또 지도자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당신 떠난 뒤에 영적으로는 당신이 또 우리의 리더가 돼준다 하더라도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또 우리가 누구를 리더로 삼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대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대들은 의로운 사람이 야고보에게 가야 된다. 야고보가 동생이에요, 동생. 예수님 동생. 천주교에서는 자꾸 사촌동생이라고 우겨요. 왜냐면 동정녀 마리아가 깨지거든요, 동정녀. 사실은 형제 자매가 다 나오는데 성경에는 친형제 아닐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부분은요. 마리아를 이런 죄 없는 분으로 신앙하려다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도 죄가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벌써 긍정하듯이 하나님하고 날 비교하면 안 돼요. 근데 갑자기 마리아까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한테 또 기도를 드리고 하려다 보니까 마리아를요 죄 없는 분으로 아예 공식 공인해 버렸습니다 지금. 카톨릭에서요 인간들이 모여서 공인한 거예요. 카톨릭에서 공인한 것 중에 황당한 게 마리아 죄 없다는 예수님도 장담 못 하는데 마리아를 신격화해 버린 거. 두 번째 교황 무오류설. 교황은 오류가 없다. 말도 아닌 소리죠. 이게 이거는요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인간을 신격화하려는 행동. 이게 자기들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성경을 그럼 다 왜곡시켜서 보게. 성경도 오류가 있어요. 그건 공부해 보시면 다 알아요. 성경도 인간이 쓴 거예요. 하나님은 오류 없다 치자고요. 인간은 오류 투성이라니까요.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구도 선하다고 할 수 없다. 선하니여 이 말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말 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랑 비교하니까 너무 선해요. 그래서 진리의 화신이니 죄 없는 이니 하는 거지. 예. 하느님하고 비교하면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 중에 하느님이라는 제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부분은 예수님 어머님으로 존중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 나오면 당혹해 한다고요.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어머니 찾아오셨는데 누가 내 어머니야? 이렇게 나갑니다. 그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야. 법연이 중요하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인연 맺는 우리 이 사람들이 내 형제 자매야. 센 말을 왜 하실까요? 혈육 중시하지 마 이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말 들어도요? 상관없습니다. 마리아, 하나님, 마리아도 하나님 같은 존재다. 예수님 같은 존재다. 그냥 뭐 근거도 없어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신부님이 마리아 그 부분하고 성경, 그 교황 무오류설을 주장하는 신부님의 그 교리 해설 그 강의를 한번 봤어요. TV에서. 하는데 계속 본인도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찝찝한 거예요. 이게 이걸 말을 해야 돼. 설명까지 해야 되잖아요. 남들한테. 그냥 조용히 믿는 건 어떻게 하겠는데 말을 해야 되니까 계속 버벅거리시면서 영 부끄러워 하시면서 자꾸 웃으시면서 넘어가더라고 대충. 전 정확한 근거를 듣고 싶었는데 그때 보고 알았죠. 근거가 없구나. 확실히. 자기를 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통을 깰 수는 또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가톨릭은 조직 상부에서 결정 나면 아래로 쫙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이해는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유로우니까 마음대로 말해보자고요. 우리는 걸리는 거 없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린 이단이 아니다. 이교도다. 아니 가톨릭이 아닌데 뭐 이단 시비를 걸어봤자 좀. 이단끼리 싸우시고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전 종교가 없는데 무슨. 무교다. 우리 무교다. 왜 그 야고보한테 가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너무 극찬을 해요. 이런 구절들을 또 난해하실 만한 합니다. 야고보를 위해서 하늘과 땅이 존재한다. 지 동생이라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족벌, 이 더러운 족벌 체제, 막 가족 경영, 막 이런. 근데 이런 말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도마복음을 끝까지 읽으면 나와요. 이게 뭔 의미인지 아실 수 있어요. 도마복음은요, 진짜 선불교 선사들의 말과 놀라울 만큼 일치합니다. 제가 그래서 선불교 선사들 얘기도 다 각주로 넣어드렸어요. 자, 시간 관계상 빨리 읽죠. 무슨 말일까? 실제로 야고보가 리더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야고보가. 이방 선교는 누가요? 바울이. 이렇게 해서 맡아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또 리더 역할도 하지만요. 야고보를 존중합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야고보한테 묻고 결정하고 그래요. 야고보의 그 리더십이라는 게 상당해요. 그래서 그런 것만 말하는 거면 여기 왜 넣겠어요? 도마복음에 그런 구절을. 이유가 있어요. 이 말에.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면 하늘과 땅도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불교에서 법공사상이죠. 천지가 나로 인해 존재한다. 천지가 보세요. 보라고 했는데 지워졌네. 아니 우리 안에 영은 성령이라니까요. 그러면 내 혼이다 보니까 에고의 혼이잖아요. 특정 에고의 혼이고 에고의 육이에요. 그런데 에고 안에 있는 영, 그럼 이것도 에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나의 영이 뭐 신통하겠어? 근데 내가 내 영을 깨치고 보면 이 영이 뭐라고요? 성령이요. 그럼 성령은요? 우주를 창조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존재가 돼버리면 어떤 게 돼요? 천지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천지도 사실 내가 만든 거야가 돼요. 근데 이걸 에고가 짓거리면 안 되죠. 그래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 얘는 아니고요. 넌 빠지야 이거고요. 나의 영이 천지를 만들었어. 이 말은 맞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이 말이 말로는 안 맞는 말 같은데 맞는 말이 돼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 사도들 중에 그래도 성령이 더 각성되어 있는 야고보한테 가 이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 근거를 제가 대드릴게요. 너무 뭐 그럴싸하게 해석하는 것 같다만 근거 있냐 하신다면
자,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대들은 야고보처럼 되어라. 그는 천지의 본래 주인인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는 사람이다. 우리도 성령을 각성하여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물게 되면 천지가 바로 우리를 위해 존재하며 우리가 바로 천지의 뿌리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이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천지 또한 하나님의 작품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둘을 버리고 천지도 둘이죠.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 야고보는 하나가 된 사람이야. 하나가 된 사람을 위해서 천지도 존재해. 이 말은 이해되죠. 보세요. 도마복음 앞으로 할 건데 19절 내용입니다. 천지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존재하게 된 사람은 축복받을 것이다. 선문답이죠. 존재하기 전에 존재한 자는 축복받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막 지금 무의진인 막 이러잖아요. 현상계 안에 자리가 없는 진인. 이분은 창조 안 된 분이에요. 천지 창조에 상관없는 분. 천지 창조됐는데 그 천지 창조된 현상계에 자리가 없어요. 시공 초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공 없는 사람. 갑자기 멀쩡하게 눈앞에 있는데 나는 무의진인이다. 시공 초월한 사람이다. 그럼 창조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여자한테 낳지 않은 자다. 이런 말도 나와요. 이제 도마복음에서.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아버지시다. 뭔 소리냐? 창조. 예. 네, 맞다고. 성령의 어떤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불교랑 뭐가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부모가 널 낳기 전에 넌 뭐냐 이거예요. 창조되기 전에 넌 누구냐 이거예요. 화두가. 부모가 널 낳기 전에 넌 누구냐. 천지 창조되기 전에 넌 누구냐. 그러니까 뭐예요? 천지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던 너의 모습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받아서 천지 창조되기 전에 존재한 사람은 축복받을 것이다. 만약 그대들이 나의 제자들이 되고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럼 너희들도 천지 창조 전에 존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황당하죠? 아니 천지창조는 이미 됐는데 내가 갑자기 천지창조 되기 전에 존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대요. 황당하죠? 근데 돼버린다면 이 돌들도 그대들을 섬길 것이다. 돌멩이도 너를 위해 존재한다. 천지도 너를 위해 존재한다. 아시겠죠? 제 얘기가 이상한 얘기 아니죠? 여기까지 보고 나니까. 이상한 건 예수님이죠. 제가 이상한 게 아니죠. 아니 뭐 야고보한테 이렇게까지 해? 동생이라고 이래? 막 이게 아니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모두, 내 제자들은 모두 천지가 그대들을 위해 존재하는 돌멩이마저 그대들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모두 다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도마복음 읽을 때는 다른 복음에서 온 선입견을 약간 빼고 보셔야 돼요. 오히려 이걸 보고 다른 복음을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아, 다른 복음, 사대복음도 이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구나 하고. 그래서 제가 도마복음을 중심에 놓고 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홍화상이랑 고려말뿐이죠. 고려말 나홍화상. 나홍화상도 석가모니 후신으로 불리는 분이에요. 석가모니의 후생이다라고 불리는 분이 고려말의 나홍화상 계십니다. 조선에서는 진묵대사, 진묵스님이 석가모니 후신으로 불리고요. 목은 이색성생, 나홍화상 친구분이에요. 선비 중에 목은 이색 선생은 나홍화상이랑 친분 있는 분이고 제자들 서로 교류시키고 나홍화상이요 제자한테 물어보라고 화두 물어보라고 이색한테 보내고 그래요. 이색은 유명하죠. 정몽주, 정도전 다 이색 제자입니다. 제자들끼리 싸우다가 스승의 아들까지 죽이고 정도전이 그래서 아주 이제 곤욕을 치르시는데. 그 고려 말에 유명한 선비는 두문동 72연이냐고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아무튼 그 지조 있는 선비건 조선조에 참가한 선비건 대부분 이색 선생 제자예요. 고려 말에 성리하게 돼가죠. 근데 요분은 재밌습니다. 고려 말에 그 고려는 불교가 또 종교로 확립돼 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색 선생은 그 이렇게 자유로워요. 성리학자지만 불교에도 해박하고 그 다 선문답도 해주고. 석가모니도 성인이라고 그래요. 성인이라고 불러요. 부처님도 성인이다. 이게 이제 조선조 오면 그래서 조선조 넘어와도요. 성리학으로 나라를 열잖아요. 그래도 세종대왕 때까지는요. 그 즈음까지는요. 다 유불선 회통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성리학 철학을 국교로 세웠지만 그 실제 담당자들은 다 유불선 회통한 양반들이에요. 왜냐하면 고려말 분위기가 아니 살기는 불교 국가에서 태어났어요. 고려에. 조선에서 지금 벼슬을 해요.
그럼 삶 속에서 불교가 이미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이 나중에 들어와서 불교 철학과 또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유불선이 그냥 하나 된 상태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너그러워요. 근데 이 양반들이 이제 썩죠. 아, 조선을 차지하고 권력이 유지되다 보니까 썩잖아요. 썩을 때 이제 훈구파라 그러는 거예요. 초기에는 관악파라 그러죠, 관악파. 그 조선 선비들이 이제 이색 선생 제자들이에요. 요분들은 종교에 너그럽습니다. 성리학도 좋아하지만 불교도 좋아해요. 너그러운데 국가적으로는 이제 불교를 탄압해야 돼. 왜냐? 불교 사원을 탄압하려고 성리학을 가져온 거거든요. 불교 사원이 노비 부리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폐해가. 그러니까 불교를 좋아해도 불교 국가는 싫은 거예요. 성리학 국가가 돼야 나라가 더 잘 굴러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유교 국가를 만들 때 불교를 그렇게 그 탄압은 하되 그런 이렇게 거대 사원들을 탄압하려고 하는 게 크고 불교 자체는 또 자기들이 수용해서 즐깁니다. 요게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이제 유교로만 공부한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안에서 갈등은 일어나지만 그러다 갈등이 심해지는 게 이제 훈구파라고 불리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또 썩어요, 이 사람들이. 당연하겠지, 이제 고인물이 썩으니까. 이때 새로 치고 나온 조광조파들이 뭐예요? 뭐예요? 진짜 성리학자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뿌리부터 불교를 거부하고 성리학으로, 밥도 성리학적으로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학 그대로 소학 운동을 일으켜요. 소학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중국식 유교의 생활 예절을 온몸으로 다 봐. 제사도 중국 유교식으로 지내자. 조선 말까지도 우리식 그런 장례 문화나 결혼 문화가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런데 유교가 거기에 와서 많이 붙죠. 그런데 유교가 바로 와서 막 붙은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우리는 우리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빨리 유교식으로 하자고 주장한 게 조광조인데 실패했죠. 그 민심도 안 따라간 거예요. 아니, 우리는 우리 살던 식으로 살아야지 갑자기 유교식으로 중국 하던 식으로 다 바꾸자니 말이 됩니까? 사대주의적 요소도 많아요, 성리학자들이. 완전히 그 유교 골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훈구파들은 사상적으로 더 여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돼요. 정치적으로는 또 부패한 부분도 있겠지만 성리학자들 얘기도 급진적이었다. 그러니까 좀 우리 좌우파 그런 개념이죠. 급진파와 아니 유불선 두루 가면서 서서히 그렇게 나아지겠지 하는 파와 아니다. 급격히 성리학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붙어서 그때 조광조가 실각하고 했던 것도 이제. 근데 결국은 이제 살인파 세상이 되죠. 그래도요, 우리나라 문화가 결혼 문화 이런 거 안 바꿉니다, 쉽게. 유교식은요, 그 신랑이 신부집 가서 결혼하고 해점을 때는 다시 신랑 집으로 와야 돼요. 이게 유교예법이에요. 이거를 조광조가 그렇게 적용해 보려고 했는데 안 해요. 우리나라는 계속 결혼할 때 저기 처갓집 가서 결혼해서 언제 다시 돌아오냐, 조선시대 때 애가 한참 컸을 때 돌아와요. 가서, 그러니까 거기 장인, 장모가 이제 다 애 키우고 봐주고 다 하는 거. 한참 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율곡 선생도 다 강릉 오죽헌에서 자라요. 한참 자라다가 돌아와요. 애들이 여럿 컸을 때 돌아온대요, 많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기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선비들이 못 받아들이지만 이거를 잘 못 바꿉니다, 실제로. 나홍화상과 목은 이색 선생 관계 말씀드렸고, 근데 이 두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유교와 불교의 입장 들어보실래요? 지금 유교, 불교, 기독교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그런 거 한번 보세요. 무엇을 마음이라고 하는가? 마음이란 그대들이 저마다 갖춘 것으로 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나의 현존이죠, I am. 주인공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불교식이죠. 지금 주인공 그 부르는 또 이런 수련법도 있죠. 24시간 언제나 우리는 그것에 의해 주제되며 아, 오타가 있네요.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그것에 의존해서 사물을 판단한다. 자, 24시간 그것에 의해 살아가고 그것에 의존해서 사물을 판단하고 생각도 감정도 다 그 자리에서 나오고 머리로 하늘을 이고 땅 위에 서 있는 것도 그것이며 천지로 내 육신을 이렇게 하늘로 덮어주고 땅으로 받쳐주는 것도 그 자리에서 하는 거고 이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 개체가 우주의 티끌이 지구인데 티끌보다 작은 그 개체가 이런 소리 짓거리면 망발인데 자, 일체를 유심조로 보면 어떨까요? 일체가 내 마음 작용이야. 생각, 감정, 오감, 온 우주도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지금.
나는 사실 바깥 우주를 알 수 없어요. 내 마음 안에 들어온 모습으로 나는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도요. 지금 위에 하늘이 있네도 내가 알아차리니까 있는 거예요. 땅이 받치고 있네도 내가 알아차리니까 있는 거예요. 그 땅이 받치게 만든 것도 내 참나가 한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만든 것도 내 참나고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하늘로 덮어준 것도 내 마음이고. 24시간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도 그 자리, 참나 자리고. 바다를 등에 지고 산을 받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거다. 거기서 산이고 바다고 다 놔두고 있다. 일체 유심조 관점에서 한 얘기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이게 기독교적으로 일체가 하나님 신비라는 거랑 똑같아요. 천지도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게요. 지금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영혼을 통해 발현되니까 내 마음에 하늘도 땅도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면전에 있는 요거, 면전에 있는 요거를 알면 숨겨진 게 드러난다는 게, 면전에 있는 이거 나랑 별개 같지만 요게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거를 오감의 대상으로 놔둬서 오감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로 인해서 있어요? 내 참나 성령 때문에. 요거 이제 이거는 불교에서 말한 법공이라고 하는 건데요. 만법이 일체 유심조다. 만법이 참나의 작용이다. 그래서 불교식으로 이해하시면 만법이 하나님의 신비다. 만법이 공, 참나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반야신경이 이거예요. 오온이라고 하는 정신물질작용, 정신작용 플러스 물질작용이 알고 보면 다 참나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천지, 뭐 만물 다 똑같아요. 참나작용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펼쳐지는 모든 것,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생각, 감정, 오감뿐이요. 그거는 성령의 작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기에 하늘, 땅 대입했다고 놀라시면 안 돼요. 그것도 오감의 대상일 뿐이죠. 자, 이게 불교식 입장이고 유교 입장은 어떨까? 유교는 이렇게 유심론보다는 객관론으로 보는 입장이거든요. 주관론보다는 객관론으로 보는 입장인데도 결론이 같습니다. 하늘의 본체는 태극에 근원하고, 하늘의 본체는 이 우주의 본체는 여기가 태극자리라는 겁니다. 태극. 태극을 아까 제가 그린 그림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영이 음양오행의 진리를 품고 있는 영. 이게 태극입니다. 유교식으로. 이 태극의 근원하고 하늘의 본체는 태극이고, 만물에 흩어져서도, 만물의 이 오행으로 만물에 이렇게 펼쳐져서도, 결국 안에 있는 오행이 밖으로 펼쳐지겠죠? 펼쳐져도 바둑판처럼 질서정연하니, 왜? 이 안에 천리가, 하늘의 원리가, 음양오행의 원리가 있다가, 요 안에 음양오행의 원리가 있다. 밖으로도 음양오행이 펼쳐지니까 질서정연하죠. 이치대로. 질서정연하니 그 광명이 이대하도다. 여기서 다 나왔으니 내 마음 안 이 우주의 태극자리가 위대하도다. 우주라는 거대한 것도 이 결국 태극, 더 큰 이 태극으로부터 나온 거다. 더 위대한 온 우주를 산출한 씨알이니 얼마나 위대해요. 그래서 위대할 큰 태, 꼭지점 극, 위대한 우주의 씨알이 있는데 거기서 우주가 다 나왔다. 그런데 얼마나 그 광명함이 위대하냐. 천지만물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천지창조의 주체죠. 유교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위대하냐. 그런데 사람의 텅 비어있되 신령하고 밝게 알아차리는 의식,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허령불매가 결국 사방 일촌 안에 작은 공간, 우리 심장 안에 있지만, 우리 뇌 안에 있지만, 주로 심장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사실은 뇌입니다. 뇌 안에 있지만 하늘과 조금도 다르지 않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주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심신작용 안에 가장 근원이 되는 사방일촌, 요만한 우리 안에 씨알이 있다고 부르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냥 이렇게 써요. 습관적으로 방촌 그래, 우리 마음을. 사실 예전분들은 심장 이렇게 많이 푸는데 사실은 뇌죠. 뇌에서 모든 정신현상이 일어나죠. 심장에서는 증폭되는 거고 뇌에서 일어납니다. 사방일촌 되는 그 자리가, 의식, 알아차리는 의식이 있는 자리가 그 작은 공간에 있으나 하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죠. 컵에다 담아가지고 딱 밀봉해 놓으면 이게 암흑의 혼과 육, 그 안에 영도 들어있으면 암흑의 영 같지만 열어보면 우주 대령과 하나의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듯이 하늘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이 우주의 태극자리가 우리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핵으로 있다. 그러니 하늘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도를 아는 자가 아니다. 하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 요게 유학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이 우리를 시시각각 어떻게 진리로 인도하느냐? 이니에지로 인도해요.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조화로워라, 성실하라 이렇게 계속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를 인도하니까 그 천명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도 다 훌륭한 군자, 선비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 성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유교입니다. 뭐가 달라요? 기독교랑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꼼수로 보태놓은 거는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이 다를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교의 정수랑 유교의 정수랑 기독교의 정수가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뭐 보여드렸죠. 예, 그런 점에서 좀 오늘 강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을 다룬 것 같습니다. 유불기가 하나다. 뭐 중국집 요리 이름 같죠. 유불기. 유불기가 하나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